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면 5시 진영이 김봉준 선수입니다. 김봉준 해줘야 할 때 해주는 선수예요. 에, 김봉준 선수 뭐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고, 에, 11시 빨간색 프로토스가 원지훈 선수입니다. 네, 원지훈 선수예요. 자, 11시 빨간색 프로토스 원지훈 선수입니다. 네, 이번 경기 어떤 경기가 그 나올 수 있을지, 소닉팀이 정말 처음 진출, 그리고 오늘 STX와 소닉팀의 대결, 소닉팀이 이길 거라 예상한 선수가, 예상한 시청자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조금 섭섭하긴 했었는데, 입으로 터는 것보다 어쨌든 경기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네, 오늘 STX가 100% 이길 것 같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소닉팀이 지금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대3입니다. 자, 5시가 김봉준인데, 김봉준 선수 해줄 때는 해주는 선수예요. 예, 물론 원지훈이 김윤중을 지금 잡아서 분위기가 올라가긴 했지만, 예, 이럴 때일수록 김봉준의 또 침착함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한번 나와줄 수 있어요 지금. 예,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조일장 선수의 저격 카드를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소닉팀의 엔트리 구성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노게이 더블을 시도하고 있는 원지훈 선수입니다. 네. 자, 프로방이 나가고 있는 김봉준. 자,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 엔트리에 대한 그런 그 생각을 하고 내보내야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마지막 맵은 투혼입니다. 마지막 맵은 투혼이에요. 지금 이번 다음 경기가 네오제이드고, 마지막 경기 투혼입니다. 9세트 투혼입니다. 자, 캠켠님께서 영상에 암시드리고요. 김봉준 선수 해줄 때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원지훈 선수 입장에서는 긴장하면서 해야 됩니다. 김봉준 절대 못하는 선수 아니에요. 프로리그에서도 활약을 어느 정도 그 STX의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경기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오늘 그 긴장하면서 네 경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지훈은 하지만 STX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그 잡고 지금 뭐 또 조일장 마지막 또 대장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STX에서도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을 필요는 없어요. 아, 김봉준의 매너 팔련 좋습니다. 네, 매너 팔련 좋아요. 자, 미네랄티 뭔가 보고 질러 푸시 올라가고 있는 김봉준 선수. 자, 지금 원게이트에 자, 김봉준 선수는 자, 프로한기 돌고 있고요. 지금 팔런까지 지어놓고 자 이런 그 어쨌든 김봉준 선수가 초반 견제부터 질러한기 올라오고 있어요. 자, 질러한기 나와야 되죠. 언주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자, 김봉준 질러 컨트롤 좀 침착하게 해서 이득을 좀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봉준 자, 여러분들 지금 파일럿 깨고 있는데요. 지렛한기와 프로반기 돌고 있는 자 김봉준 선수인데, 원지훈도 침착하게 자 지금 질러 1킬도 못했습니다. 원지훈이 깔끔한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고 잘 쌓아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김봉준 또 올라오는데 이제 또 드라군이 나오죠. 자, 지금 원지훈 빌드 상황도 나쁘지 않고 프로브까지 정착 꼼꼼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파일럿까지 깨는데 자, 프로반기 잡아내는 김봉준. 자, 이거 원지훈 선수 집중 안 하나요? 김봉준 이런 빈틈을 찾는 플레이 좋아요. 네, 이러면서 지금 프로브 은근히 많이 또 잡아주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또 김봉준 선수가 보여주는 좋아요. 이런 플레이. 상대방 원지훈이 조금 그 멘탈 붕괴가 올 수 있게끔. 네, 지금 김봉준 선수가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자, 원게이트에 자, 이제 안 받음을 준비하고 있는 김봉준. 하지만
그 노게 더블로 어쨌든 뭐 프로 몇 개 잡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빌드에 있어서는 원지훈이 나쁠 게 없고 견제를 받는 쪽은 김봉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좀 더 흔들어주면 더 좋았을 텐데 예, 프로 이제 정차를 하고 있고 앞마당 월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러면서 쓰리 게이트 올라가고 있는 김봉준 선수. 예, 차라리 질러 푸시도 좋았지만 어떻게 보면 차라리 뭐 다크라던가 예, 좀 그런 플레이가 지금은 좀 더 먹혔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네요. 물론 뭐 예, 질러 푸시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지만 김봉준. 자, 원지훈 드라군들이 자 내려옵니다. 푸실하게 내려오는 거죠 지금. 자, 원지훈 소닉팀의 원지훈 선수입니다. 네. 자, 드론들 내려오고 있는 원지훈 선수의 질러 한계까지 내려오고 있고 자, 앞마당 멀티가 자 이제 완성이 되고 있는 김봉준 프로반기로 상대방의 분진까지 상황을 확인하고 질러 한계 던지면서 자 사이버레스코의 사거리 업그레이드 이미 됐습니다. 김봉준 컨트롤해야죠. 네, 김봉준도 침착하게 컨트롤해줘야 됩니다. 아, 드라운이 있는 김봉준 선수. 원지훈이 예, 드라운 푸시하는데 이거 지금 사거리 업그레이드가 먼저 됐기 때문에 유리하게 싸우고 컨트롤 싸움에서도 원지훈이 안 밀려요. 안 밀려요 지금. 한 마리 또 잡아주고 있고요. 자, 드라운 4기까지 와서 예, 드라운 숫자 줄여주고 있는 원지훈 선수의 컨트롤. 김윤중을 잡았던 만큼 아, 깔끔해요 컨트롤. 너무 깔끔합니다 원지훈. 자, 소닉팀이 3대1로 지고 있던 스코어를 원지훈이 지금 4대3까지 자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로 하고 있습니다. STX를 상대로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는 소닉팀. 자, 지금 사실 오늘 3대1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된 상황에 원지훈의 변현재를 잡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배터리 러쉬로 지금 4대3 스코어까지 만드는 분위기로 하고 있어요. 김봉준 당황하고 있죠. 당황하고 있습니다. 예, 김봉준 선수 원지훈의 그 완벽한 예, 운영과 컨트롤에 예, 김봉준 선수가 지금 당황하고 있는 김봉준 선수예요. 예, 자, 드라운들. 자, 근데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조일장 선수를 써 아, 또 뭐 철구주장의 생각에는 사실 김봉준 선수가 마지막 대장 카드 쓰기에는 조금 성적에서는 아직까지 불안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안 보낸 것 같아요. 자, 드라운들 들어가는 원지훈 선수고 배틀 올라가지만 원지훈이 가감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크가 준비가 되고는 있는데 드라군들 나오는 족족 지금 원지훈의 드라군들에게 예, 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원지훈 선수의 드라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근데 배터리 힘이 그래도 아, 철컹철컹 드립을 치고 있는 원지훈 여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예, 그래도 옥조터로 올라가고 있는 원지훈. 예, 다크가 나온다 한들 자, 김봉준이 물음표를 쳐요. 너 뭐하냐 이 개새끼야 이런 물음표예요. 자, 다크 템플러가 나오는 김봉준 우선은 드라군을 빼고 있습니다. 예, 자, 다크 한 마리 나오는데 예, 어쨌든 그 중요한 거는 옵저버가 원지훈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예, 소닉팀의 원지훈 저번 경기에서는 예, 원지훈 선수가 못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노강호 선수가 마지막 카드로 나와서 사실 원지훈 선수가 더 이를 악물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전 기회를 얻은 건데 예,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원지훈 선수입니다. 네. 자, 드라운들이 지금 앞마당 쪽에 대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상대방이 리버를 하든 다크를 하든 예, 뭐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원지훈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네, 옥조버 나오고 있고요. 소닉팀이 예, 자, 옥조버 나왔습니다. 옥조버. 자, 드라군들이 이거는 옥조버 아, 옥조버 끌고 나가면 이거는 경기 네, 물론 뭐 김봉준 선수도 최선을 다해 경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프로리그 소닉팀 역사상 아마추어 팀을 구성한 예, 그 소닉팀의 취지가 사실 정말 많은 연습을 하면 예,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그 취지로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반대를 했었죠. 예,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리고 그 결과를 게임으로 보여주겠다라고 예, 굉장히 그 입을 많이 치지. 4대3 스코어까지 만들어내는 소닉팀입니다.
원지훈이 마지막 대장 STX의 조일장 선수만을 남겨두고 소닉팀이 4대3으로 분위기를 STX, SK텔레콤과 CJ를 잡은 굉장히 강력한 팀이거든요.